The only K-pop show you need is life and is the show. 안녕하세요. 내꺼 하고 싶은 더쇼 구구즈 내꺼주의 여상 여땅. 네, 섭긴 형섭. 여 준준 샤오준입니다. 아니 요즘 소소하게 유행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오, 만약 내가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아, 절대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 저 벌레 진짜 무서운데요. 그러면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만약에 내꾸즈 멤버들이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준진이가 벌레를 싫어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바로 탁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우리 멤버니까 같이 잡아서 키울 거예요. 어허. 그리고 바퀴벌레가 돼도 도슈 MC는 같이 해야죠? 네, 제가 바퀴즈에게 한번 대본 연습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퀴! 네, 아무튼 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제가 인류학자가 돼서 우리 바퀴즈를 내꾸즈로 돌려놓겠습니다. 근데 인류학자가 바퀴벌레랑 무슨 상관이... 곤충학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게 중요한가요? 아무튼 네, 나름 훈훈했던 내꾸즈의 바퀴벌레 변신 썰, 네, 아무도 변하지 않는 걸로 마무리하겠고요. 네, 4월 넷째 주 더쇼 초이스 후보를 영상으로 확인해볼게요.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와 동영상, 방송 점수, 사전 투표 점수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글로벌 투표 애플리케이션 투표 점수를 더해 오늘의 더쇼 초이스가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투표 앱을 열고 응원하는 스타에게 투표해주세요.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후보 벅차오르는 4세대 대표 걸그룹 아이브입니다. 첫 정규 앨범의 수록곡 두 곡을 나란히 후보에 올렸는데요. 아이브 대 아이브, 아임 대 키치의 대결 기대해주시고요. 네, 이에 맞서는 마지막 후보 바로 첫사랑에 빠진 러블리 고양이 케플러입니다. 고양이로 변한 더쇼의 공주님, 하트강지 채연씨의 캔냥이 모먼트 잠시 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POP을 사랑하는 글로벌 팬이 함께 뽑는 더쇼 초이스. 과연 이 중 누가 더쇼 초이스의 영광을 차지할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주세요. 더쇼 플레이! SBSM과 세계 각국의 MTV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더쇼! 화이팅 에너지를 가득 채워줄 무대 이어가 봐야죠. 먼저 보컬처럼 화사한 화이팅 기운 전하는 청양돌, 첫사랑에 이어 강렬한 에너지 가득한 걸크러쉬 스테이지 크랙시가 찾아갑니다. 더쇼 플레이! 다음주 오직 더쇼에서만 볼 수 있는 원앤올리 스페셜 콜라보레이션이 펼쳐집니다. 글로벌 리스너들을 매료시킬 뉴욕글럽과 피오나모니의 특별한 시너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내꾸즈가 만드는 내 스타일 최애 짤 내꾸한채. 네, 오늘은 제가 내꺼하고 싶은 아이브의 매력짤을 만들어 왔는데요. 아니 내꾸하고 싶은 아이브 짤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어떤 짤 만들었어요? 매우 몹시 궁금하시죠? 아이브 내꾸와 짤은 못 참지. 저 여땅이가 픽한 아이브의 내꾸와 짤 어떤 모습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감미로운 싱어송라이터 박큰서 씨를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내꾸하고 싶은 내 최애의 러블리, 큐트, 카리스마, 실트 짤 내꾸즈가 내꾸해드립니다. 내꾸한 짤. 네, 오늘의 내꾸와 짤은 여땅이와 함께합니다. 우후! 내꾸와 짤 두 번째 손님은요, 네,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네, 바로 더 당당해져 돌아온 아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브들,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네, 아이브분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정규 앨범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개곡 키즈부터 타이틀곡 IM까지 많은 사랑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이번 첫 정규 네, I Have IVE 어떤 앨범이죠? 네, 저희 I Have IVE는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라는 당당한 앨범입니다. 그리고 선공개곡 키치는요, 자유롭고 힙하고 영한 컨셉을 저희 아이브만의 단어 키치로 담아낸 곡이니까 많이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내꾸하고 싶은 네, 앨범이네요. 그리고 아이브 하면 챌린지를 네,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역시 더쇼 MC세요. 키치와 IM 이렇게 챌린지가 다르게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소문난 춘싱 춘왕이시니까 저는 IM 춘 챌린지를 추천드립니다.
더쇼는 또 잔망미잖아요. 우리 키치 챌린지는 딱 더쇼의 잔망미를 표현할 수 있는 챌린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IM과 키치 챌린지 어떤 거죠? IM 챌린지는 당당함이 정말 정말 많기 때문에 더 끌리실 것 같아요. 이런 춤입니다. 키치는 솔직히 표정이랑 포즈만으로도 챌린지를 할 수 있어서 나인티즈. 표정 위주. 잔망비 하면 또 제가 빠질 수 없거든요. 오늘의 내꺼 아짤 한번 키치 챌린지로 가볼게요. 키치 잔망. 그러면 저희 각자 매력을 담을 표정과 포즈를 한번 정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저는 가을 선배와 가을 후배로 담아보겠습니다. 오, 미즈 씨는 깜냥 보스와 짱의 보스. 좋아요. 여상 씨는 도베르만과 말티즈로 변신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언니 혹시 가을 후배 뭐 할 거예요? 선배는 약간 이런 느낌. 어때? 별로인 것 같아. 너 어떻게 할 거야? 깜냥 보스는 야옹이 해야지, 야옹이. 야옹이 하고, 짱이는? 선배님께서 혹시 어떻게? 저는, 네, 귀엽고 멋있게. 귀여운 거는 이제 말티즈 같은 거니까, 이렇게. 도베르만은 좀 살아온 거니까, 이렇게. 하나에서 두 개로 바뀌었네요.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내꺼 아짤 플레이. 여러분 모두 내꺼 아짤 저장 완료하셨나요? 내꺼하고 싶은 아이브의 키치 무대와 다채로운 매력의 I am 무대까지 내꺼할 준비가 되셨다면 잠시 후 만나요! 준비됐다냐? 뮤옹! 더쇼의 사랑둥이 하트강지가 이번에 하트 뿅뿅 고양이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첫 사랑에 빠진 9명의 처녀. 러블리 키즈 캐플레 컴백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한계가 없는 유니크돌 빌리를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와, 아니 이 무대를 보면서 무표정 유지, 이게 가능할까요? 전 어렵다고 봅니다. 맞아요. 영화 같은 으른 섹시 퍼포먼스로 무표정 해제시킬 글로벌 잘생뿐 윙업. 박지훈 씨의 컴백 무대 만나보기 전에 먼저 마음을 노크하는 하얏틴 댄싱 퀸 이채연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꺼 하고 싶은 퍼포먼스 스타 스테이지 지금 시작됩니다. 더쇼 플레이! 달콤함과 짜릿함은 모두 충족해줄 유일한 무대! 호호! 탄산처럼 톡 쏘는 시크 카리스마 예은 씨의 체리맛 컴백 스테이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월드와이드 영 보스 아이브가 아이브하는 무대까지 CD를 씹어먹고 카메라를 씹어먹고 여러분의 심장까지 오독오독 씹어먹을 컴백 스테이지 즐길 준비 됐으면 더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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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SSM과 세계 각국의 MTV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더쇼 4월 넷째 주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점수, 팬사주들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으로 집계된 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아이브 IM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컴백 첫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 IM 아이브한 앵콜 무대도 기대해주시고요. 네,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들은 더쇼 온라인 채널 더 K-POP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화요일엔 더쇼. 더쇼하면 내꾸즈. 내꾸즈하면 화요팅 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